이번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소개를 시켜드릴 종목은 제일바이오입니다. 제일바이오. 제일바이오가 지금 저희 카페에서 바닥을 잡고 550%의 수익을 내주고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얼마를 잡고 홀딩을 할 것인가 라는 그런 교육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바닥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평생 가족 회원 종목으로 지정을 해서 강력 홀딩을 지금 1년 반 넘게 홀딩을 해서 550%의 수익을 내고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에 대한 분석 시황을 알려드리기 이전에 저희 카페의 희망 전도사입니다. 자, 희망 전도사들이 저희 카페에 지금 많습니다. 최근에 가입하신 머스마니님이 제 카페 바닥 분석지를 매수하고 이틀 만에 상한가가 2연상을 쳐가지고 지금 50%대에 지금 육박을 하고 있는 머스마님도 있고, 자, 글로벌 회원님이 한분 들어오셨어요. 자, 중국 본토백입니다. 지금 닉네임이 이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제 가입을 했는데, 유튜브에 제 동영상을 보고 형님 삼겠습니다, 큰형님 삼겠습니다 이러고서 유튜브에 동영상을 보고 가입을 하신 저희 카페 이 친구님이 바로 중국 회원이신데, 어제 신규로 가입하시고, 자, 이런 분들이 다 저희 카페의 희망 전도사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희망 전도사인가? 자, 저를 만나서 제 카페 바닥 분석주를 매수를 해놓고 강력 홀딩을 해서 지금 대박 수익을 내고 있는 이 현장을 여러분들이 이 글을 보고 계시는데, 자, 이분들이 왜 희망 전도사인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만나서 등대지기 님도 행복해지지만, 자, 이 수익률을 보고 계시는 저희 미래의 회원님들, 자, 주식 매수해놓고 지금 깡통 차서 실의에 빠지신 분들이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이 분석 수익률을 보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 카페 등대지기님 수익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고진간내님. 자, 수익률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행복님. 한번 수익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카페 코인님. 자, 분석 수익률입니다. 다 저희 카페 희망 전도사예요. 그 다음에 아들가세님. 그리고 OK님. 아주 대단히 희망에 차서 요 분석 시황글 보시면 알지만 전부 다 이게 다 파란 색깔이었는데 이제 하나씩 빨간 색깔이 올라오고 있다. 전부 빨간색을 위하여 고고씽이다. 이렇게 하고 계신 저희 카페의 OK님. 이분 제 동생인데 제가 요 얘기하면 또아 형님 왜또그 얘기하십니까 얘기할 것 같아요. 저를 만나서 새로운 희망을 갖고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 전에는 굉장히 큰 피해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머스마님 가입하고 난 다음에 가입하고 주식 시작하고, 이분은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른 데서 손실을 보고 있다가 제 카페 바닥에 매수하고 난 다음에 이틀 만에 상한가 터져가지고 상한가 먹었습니다. 이게 지금 45%대가 넘습니다. 어제도 상한가 먹었는데, 이 종목은 제가 다음 주에 5연상 더 먹어라. 제가 그렇게 희망을 불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카페에, 이 모든 분들이 희망 전도사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왜 희망 전도사인가? 이런 분석글, 그 다음에 이 우리 카페 회원님들의 이 주식 투자를 하는 걸 보고, 주식 투자해서 깡통 차고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이 동영상을 보고, 이 카페 회원님의 수익률을 보고, 야, 이 카페에 들어가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구나 라는 그런 희망을 줄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다 희망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카페 회원님들이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불철주야, 진짜 팔고 싶어도 안 팔고 강력 홀딩 하면서 본인 인생도 바꾸고, 내가 투자하는 수익률이 이 동영상을 보고 이 수익률을 보는 사람들의 미래를 밝혀주고, 길을 안내해주는 그런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진짜 확신을 갖고 말을 합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주고 구제를 해주고 희망을 주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1바이오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제1바이오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 종목의 차트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면서 분석 시황권을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는 이 종목을 1,000원대에서 매수를 했어요. 1,000원대에서. 자, 한번 키워드 검색을 해드릴게요. 자, 제1바이오. 이 종목은 제가 기억하기에 평생가족 회원 종목 7호입니다. 7호. 평생가족, 저희 카페에 평생가족 회원이라고 있어요. 평생 회비 한 번만 내시면 더 이상 회비 안 받습니다. 좀 비싸긴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제1바이오 주가 예측 정보 2013년도 2월 17일입니다. 2012년도 7월 19일사부터 2012년도 7월 19일서부터 지금까지 강력 홀딩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게 제1바이오입니다. 자, 이전에 거래량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갭상을 치고 바로 하락을 했지요. 자, 이유 없는 하락은 없고 이유 없는 갭상한가는 또한 없습니다. 자, 주식은 이유를 알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아무 때나 매수를 하면 죽음입니다. 자, 시기를 잘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을 이제 매수 의견을 드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이제 매수 의견을 이렇게 드리면서 분석 시황권을 쭉 적는데,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자, 그럼 이 종목이 어떻게 되는가? 자, 이 종목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 자, 제1바이오, 저희 카페에 평생 가족 회원 종목인데, 이걸 또 갑자기 또 찾으려고 그러면 안 보입니다. 아무튼 평생 가족 회원 종목으로 제가 이 종목을 특별히 지정을 해서, 자, 여기 보시면 알죠? 제1바이오 평생 가족 회원 7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지금 550%를 정확히 치고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자, 여기입니다. 이 구간입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을 얼마에 분석을 했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자, 제1바이오 주가 예측 정보를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차트도 제공을 해드리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단기 이평선이 회복을 할 시기입니다. 매수하실 분은 손절가를 잡고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바닥 분석가 1340원, 46% 수익 중입니다.
자, 드디어 바닥 분석하고 난 다음에 첫 상한가를 쳤습니다. 자, 잠시 조정이 온다라고 해도 강한 흐름이 연속으로 오는 종목입니다. 강력 홀딩하십시오. 자, 84%인데 추가 반등이 연속으로 옵니다. 바닥 매수자는 강력 홀딩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미리 다 예측해 드리는 거죠. 자, 예측해 드리면서 이 종목을 이제 끝까지 홀딩을 하는데요. 단 한 번도 매도 분석 내리지 않습니다. 자, 172%를 치고 있는데 강한 흐름이 연속으로 옵니다. 바닥 매수자는 강력 홀딩 하시기 바랍니다. 꼭지 매도 시점이 오면 미리 제가 알려드립니다. 홀딩 하십시오. 자, 113% 수익 중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강력 홀딩 하시기 바랍니다. 꼭지 매도가는 때가 되면 제가 신호로 알려드립니다. 자, 이날을 위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10개월을 마음고생을 하고 강력 홀딩을 한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날을 위해 지난 세월을 피눈물로 보내고 홀딩을 한 겁니다. 세월은 쓰고 열매는 달지, 그죠? 자, 기다리는 세월은 쓰고 열매는, 수익의 열매는 달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강력 홀딩 하십시오. 추가 반등이 더 옵니다. 자, 220% 수익 중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분석 시황글 보시면서 제가 쭉 알려드리는데요. 자,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잡아내는 걸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제1바이오 꼭지 목표 매도가 보기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는 저희 카페 평생 회원들한테만 제공해 드리는 정보입니다. 자, 보여드리면, 자, 2015년도 1월 5일 날, 1월 5일 날입니다. 이날 상한가 쳤어요. 422% 수익 중입니다. 현재가 6,910원, 상한가 마감 떨어진 날입니다. 422% 수익 중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꼭지 매도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바닥 매수자는 8,200원을 넘어서고 지지를 하면 강력 홀딩인데요. 여기가 1차 꼭지 목표가입니다. 넘어서고 지지를 하면 홀딩 하는데 넘어서지 못하고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닥 매수자 8,200원, 8,200원을 넘어섰다가 주가가 밀리면 어떻게 합니까? 전량 일단 매도 쳐라. 이게 제 꼭지 목표가입니다. 자,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8,200원입니다. 자, 정확히 보이죠? 자, 이날 제가 꼭지 목표가를 알려드렸습니다. 이날이 이날이 1월 5일이에요. 1월 5일. 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토록 원하는 꼭지 목표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를 돌파를 하고 깨면 전량 일단 매도 쳐라. 8,200원입니다. 여기가 8,200원입니다. 정확히 꼭지 치고 지금 주가 밀리는 거 보이죠? 자, 여기가 8,200원 아닙니까?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에, 저는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매수 의견, 추천 의견을 드리고 난 다음에 지난 1년 반 동안 강력 홀딩을 하면서 1차 목표가를 잡은 게 8,200원입니다. 이 종목, 여러분들 제1바이오에 대한 분석 시황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고, 재무 분석 들어가서 보시면 이 종목을 바닥에서 왜 천 몇백원 단위에서 1,300원에서 이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는가. 자, 한번 여러분들한테 과거로 한번 돌려가지고 한번 보여드릴 텐데, 자, 이 종목 여기가 지금 바닥 분석가 지금 1,300원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자, 이때 우리가 카페에 가입했어요. 카페 개설한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이날. 자, 이때에 카페 개설을 하고 난 다음에 바닥에 1,300원대에서 이 종목을 제가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급등을 했잖아요. 그죠? 평생가족 회원 종목으로 특별 지정을 해서 이 종목이 1,320원에 바닥 의식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단 한 번도 제 매수가를 깨고 내려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이렇게 급등하고 난 다음에 또 금